귀여운 폭발 육성 알파지 본성 슈퍼리그 전 세계에 계신 e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크로스 파이널 시즌 2 크로스 파이널 시즌 2 진행을 맡은 유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옆에는 두 해설 나와주셨습니다. JRPN 기사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뇨. 네. 네, 항상 꿈꿔왔던 자리지만. 아, 근데 정말 긴장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리허설도 정말 네. 깔끔하게 하시고 오늘 아니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 와 주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긴장 안 했다가 막 긴장이 되네요. 거짓말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또 베테랑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아, 저도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 처음이거든요. 네네. 아, 처음 중계시죠 여기?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앞에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을 맞이하면서 중계를 해본 경험이 네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네. 저도 이렇게 네. 좀 그 적응을 많이 해야 돼요, 빨리. 저희가 그럼 한번 합심해서 파이팅해서 네. 정말 멋진 중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네, 정말 많이 믿고 가겠습니다. 아, 일단 저 크로스 파이널 시즌 2는 집정관 매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축제라고 네. 생각하면 되시는 거죠. 네, 네. 집정관 매치를 하게 되는데 집정관 매치 역시나 상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4강 경기 역시나 상금이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 매치라고 해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정말 승부욕을 갖고 이 네 명의 선수가 똘똘 뭉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벤트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이게 또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 리그에 네. 결승에 진출했던 준우승자 네. 우승자가 모여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몸도 풀 겸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집정관 모드를 한번 펼치게 되긴 하겠지만 집정관 모드가 끝이 나고 난 이후 후엔 본격적으로 자존심을 건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양 그 리그에 네. 결승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또 자존심을 걸고 또 대결을 펼치는 만큼 네네. 오늘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경기 그리고 많은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집정관 매치부터 화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이렇죠. 그렇죠. GSL 우승자 준우승자 그리고 스타리그 우승자 준우승자끼리 팀을 맺어서 네. 5판 3승 승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제 맵 같은 경우는 얼어붙은 사원들 게티스버그 프로스트 세종과학 퀴즈 어스럼탑으로 총 5개로 진행이 되지만 이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좀 생겼습니다. 네. 원래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종족들을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상대팀에서 2세트와 4세트에 선택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본인의 종족은 상대편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팀의 약점을 최대한 이제 물고 늘어지는 방법도 있겠고 네. 또 한편은 이제 맵에 맞춰서 또 우리 팀과 상대팀의 그런 이제 종족을 맞추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양 팀 모두 좀 이제 심리전을 걸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각 250만 원씩 이제 나눠 가져도 되고요. 그렇죠. 총 상금이 500이고 서로 간에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상금이 됐는데 이게 집정관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리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500만 원 상금이면 적은 상금이 아니고 또 뭐 한 선수에게 뭐 3대2, 뭐 5대0 이런 식으로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만약에 이긴 경기가 없다. 그 선수는 그냥 집에 가게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또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이제 4강 경기를 이제 이후에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 경기 내가 물론 결승 가서 우승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집정관 모드라도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집정관 모드 매치를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중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사실.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중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중계를 편하게. 아, 편하게 대회를 할 때 네, 이제 네. 뭐 스타리그나 개인리그 GSL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네. 선수들의 스토리와 모든 것들을 얘기를 있죠. 한다면 네. 집정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다양한 방식으로 편하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집정관 모드는 즐긴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하니까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즐기지만 즐기는 가운데 승리까지 해서 또 상금까지 거머쥐게 되면은 베스트죠. 네. 네, 그럼 4강 가기 전에 정말 뭐 기분을 한껏 위로 올릴 수 있겠네요. 일단 상금을 네. 확보한 게 되는 거고 상금을 네. 확보하는 순간 아, 오늘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는 그렇게 되면 4강부터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 기분 좋은 매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네, 현장 이벤트도 많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추천을 통해서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잘 숙지하고 가신다면 많은 것들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관 오신 분들은 뭐라도 하나씩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계세요 벌써부터. 덥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네. 감동받아서 캐스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줄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영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6 스타크래프트2의 최강자를 가립니다. 크로스파이널 시즌2. 스타리그 그리고 GSL의 주인공들이 또 한 번의 도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의 조합만으로도 벌써 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크로스파이널 시즌2를 맞이해서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 이벤트, 행운의 추첨 이벤트입니다. 오늘 크로스파이널 시즌2가 열리고 있는 이곳 넥슨 아레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레이저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경기 중간중간 경품 추첨 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파이널 시즌2만의 특별한 이벤트 알라라크 배지 이벤트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승전 종료 후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관람객분들께 알라라크 배지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선착순 500분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eSports TV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경기를 치르는 4명의 선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eSports TV 라이브 방송 게시물을 통해서 선수를 향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인터뷰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스타리그와 GSL 양대 리그의 명예를 걸고 의기투합한 네 선수의 집전관 매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16 크로스파이널 시즌2 양 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치러지게 될 집전관 매치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팀 스타리그 그리고 팀 GSL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스타리그 팀 박영호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타리그 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선수 모두가 같은 종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만큼 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땐 아무래도 이제 GSL 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시너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네, 뭐 알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대신에 이제 그 생각은 해야겠죠. 서로 간의 네. 원탑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스타일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자존심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맞춰줘야만 완벽한 직전간의 그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흡과 좀 양보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네, 본인의 색깔 너무 강하게 보여주면 직전간 모드에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양 선수가 어떤 식으로 이 상금을 위해서 또 이 명예를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GSL입니다. 변현우와 김효진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김효진 표정은 지금 약간 뭐 상기된 표정인 것 같아요. 일단 김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을 잘 안 한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고 변현우 네. 선수도 최근에 우승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다 보니까 긴장을 하지 않는다. 청심환을 먹지 않아도 내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합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약간 그 본인의 화면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네. 호흡보다도 내가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GSL 팀 같은 경우엔 테란으로 이제 먼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네. 뭐 테란이 주종적인 변현우 선수 입장에선 조금 더 자신이 뭔가 캐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만큼 조금 더 변현우 선수가 힘을 내줘야 되겠고 네. 여기서 문제는 김유지 선수의 테란에 대한 이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유지 선수 역시나 정말 뭐 부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는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빠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 팀이 치르는 맵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이스는 이렇고요. 일단은 프로즈 템플 그리고 세종과 아키지 게티스버그 그다음에 어스름탑 프로스트까지 결정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저그 스타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강민수 박용우가 같은 종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는 끝났거든요. 이미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맵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조합을 맞추는데 준비를 할 건데 변현우와 김유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처음 맞추고 첫 경기가 변현우의 테란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세트의 승리가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수 박용우는 종족이 같아서 네. 저그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사 세트는 이제
이제 상대편에게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가 이제 서로의 종족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이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변수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양팀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건 1, 3, 5세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팀 모두가 스스로가 선택한 종족으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가장 실력을 보여주기에 또 좋은 세트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때 이기는 게 좋겠고 만약에 진다고 봤을 땐 2세트와 4세트 역전에 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 4세트를 적으로 지정을 해준 팀 스타리그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편이 적이기 때문에 테란과 프로토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 2사세트였는데 프로토스를 지정해줬어요. 테란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밸런스적으로 네. 테란이 좀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테란을 주는 이유를 없이 그냥 프로토스를 결정했다는 건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겠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상대 종족이 그러니까 상대 팀이 우리 종족을 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냥 프로토스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좀 상대하게 수월한 네, 그런 종족을 좀 매치를 시켜주는 약간 좀 지능적인 저격을 한 거죠. 네, 정확하게 저격을 하고 그걸 성공시켰기 네. 때문에 네. 일단 첫 세트를 따내는 순간 기분은 GSL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2사 세트는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게 맵 배치를 봤을 때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쪽은 그 스타리그 팀이 아닐까 싶어요. GSL 팀 같은 경우에 1세트에 세종과학 기지를 배치하면서 테란의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맵이 두 번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오히려 테란을 상대 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스타리그 팀에게 조금 더 우스워지는 면이 있긴 있는데 이런 그 불리한 요소를 GSL 팀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건 팀 내에서의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모든 것들을 1대1 경우에서는 진짜 데이터대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이게 제 직전간 매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사원이 정말 기대되는 건 변현우가 3병을 사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직전간 모드를 하게 되면서 내가 사신 컨트롤만 집중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얼만큼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4명의 선수 표정이 다 좋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뭐 승패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고 직전간 매치이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닐까 싶은데 자, 경기가 길어지고 또 승패가 좀 갈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정말 강력한 또 승부욕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첫 세트를 패배하는 팀. 패배하는 팀 입장에서는 아 승부욕이 되살아난다. 오랜만에 대회긴 하지만 이겨야겠다라는 그 승부욕 때문에 네. 1세트부터 경기력은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전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이게 친구들끼리 같이 그냥 가볍게 뭐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가벼운 내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뭐 그런 경기를 갖게 되었을 때도 처음엔 웃어요. 처음엔 정말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항상 서로 막 으쌰으쌰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왠지 나나 혹은 우리 팀이 질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침체될 수 있거든요. 네. 웃을 수 있을 때 지금 웃어야 됩니다. 네. 지금 웃으면서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호흡을 맞추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모든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그 4대4 팀플레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김유진 선수가 채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죄냐? 그래서 이제 변현우 선수나 강민 선수가 물어봤죠.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네. 태조전을 왜 프로토스인 내가 해야 되냐고 스트레스를 벌써부터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험 밑밥을 네. 쫙 깔아두고 지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걸 티를 내는 거죠. 만약에 경기를 패배하게 되더라도 내 탓은 별로 없다. 이건 모두 다 변현우 탓이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기면 내 덕이고요. 네. 원래 지면 네. 우리 팀 탓이에요. 그렇죠. 이럴 게 없는 거죠. 이기게 되면 김효진 테란도 잘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김효진 선수에게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를 네, 하게 되는 겁니다. 네, 2016 크로스파이널 시즌2 집전관 매치 팀 스타리그 대 팀 GSL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한시에 위치한 팀 스타리그 팀입니다. 박영우, 강민수 선수죠. 자, 별로 이제 초반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박노 선수가. 그렇죠, 이미 없어요, 손을 뗐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팀 GSL. 자, 손 떼고 있죠? 김효진 대 변현우. 변현우가 먼저 다 하고 있어요. 가장해요. 예. 네. 설마. 네. 1대 2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 그냥. 네, 가만히 있어라. 변현우를 믿는데요? 아, 그러면. 김효진의 승리 토템인가요? 토템. 내가 박아준 럭키 토템. 네, 나 때문에 토템. 이제 운이 따라줄 거기 때문에 네. 나를 믿고 게임을 해라. 하지만 혼자다라는 걸 보여줬네요. 공격력은 없는 승리 토템이네요, 김효진 선수는요. 그렇죠. 공격력은 제로지만 럭키 토템 100입니다. 네네. 네. 아니 뭐 이제 간혹 이제 뭐 모니터링 하다가 빼먹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한번 지적해줘도 되죠. 뭐 일꾼이 놀고 있다.
아니면 뭐 어디 견제 왔는데 아. 컨트롤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김유진의 아바타가 변현우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근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같은 부스를 또 쓰다 보니까 네. 대화를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네. 일단 손도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손은 냅둬 버린 걸 보니까 네네. 말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같네요. 이게 1대1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플레이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하품까지 예. 하품하고 예. 졸리다는 거거든요 이거. 혼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네. 운영에 박용호 선수가 좀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컨트롤 쪽을 좀 담당을 했는지 좀 네. 여유가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요. 같은 적은데 불구하고 지금 박용호 선수는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예, 그런 표정을 지금 지어주고 있고요. 이게 시작할 때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간의 양보를 기가 막히게 하네요. 그냥 네. 서로, 마우스의 키보드 손을 서로도 양보를 하려는 그런 네. 네, 느낌이죠. 초반에 일단은 경기는 강민수와 변현우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슬슬 앞마당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컨트롤할 병력들이 많아지죠. 네. 근데 여기서 좀 기대가 되는 건 일단 그 양 선수 모두가 적을 지휘하긴 하긴 하지만 스타일까지 생각해보면 네. 이거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스타리그 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좀 그 혼자가 있을 때보다 좀 더 뛰어날 것 같거든요. 양 선수 모두가 그랍이랑 견제에 능통한 스타일이에요. 이 두 선수가 같이 견제를 해버리면 이게 천하의 변현우의 김유진이라고 해도 좀 맞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적은 몰라도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박영호 선수하고 그리고 강민 선수라면 컨트롤할 게 굉장히 많아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우. 자, 영어 나왔습니다. 박진영 해설. 대화비. 네. 읽었잖아요. 해석해 주셔야죠. 해석은 너가 하셔야죠. 아, 그럼 읽어주시면 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네. 자, 정품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아, 근데 일단 이거 네. 지금 초반에 변현우 선수와 강민 선수가 게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우. 역시 초반의 시작은 네. 자, 김유진 컨트롤이었죠. 김유진이? 네. 자, 누가 봐도 김유진 아니겠습니까? 네, 딱 봐도 김유진입니다. 네. 자, 이런 재미를 통해서 아, 요 컨트롤은 김유진일 것이다, 요 컨트롤은 변현우일 것이다 라고 그렇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잡혔죠? 대군주가 기가 막힌 그래. 타이밍에 소금이 또 완료됐어요. 소고의 완료가 되면서 네, 근데 일단 시작 같은 걸 봤을 때는 변현우 선수나 강민 선수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의료선이 네. 나오고 저글링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집전관의 그 묘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완벽히 그려가고 있는 양 선수 같습니다. 뭐 양방 견제는 다 하는 거니까 양방 견제 그 이상으로 막 3방, 네. 뭐 4방 견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집중 모드 이건 강영우다. 네. 도발. 네. 집중한 네. 모드로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이제 운영 한 명 그리고 컨트롤 한 명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차나 안에 컨트롤이 따로 있잖아요. 에볼렛 생성과 이 점막을 넓혀주는 이런 플레이를 네. 한 명이 도맡아서 해주면 이거 경기하기 정말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플레이가 굉장히 좀 하기가 힘들고 귀찮죠. 그리고, 네, 귀찮고 그런데 이 플레이를 잘해야 정말 1, 6급 적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저 지금 이 스타리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시작부터 1류 적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본인도 1류 적은데 합치니까 네,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점막이 보통 센터까지 나간 이후에는 안 펼쳐주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귀찮아서 네. 오늘 경기는 점막이 상대 앞마당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거죠. 이건 역시나 하나는 변현우, 하나는 김유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망합니다. 그건 망하나요? 망해요. 네. 그건 망해요. 네. 그건 서로 간에 토템을 1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3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운영은 그럼 변현우가 하고 이거 컨트롤 김유진인가요? 한번 보시죠. 제 생각에 이거 변현우 느낌이 변현우 살짝 있긴 하거든요. 변현우 선수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여왕 많고. 자, 설마? 자, 컨트롤 좋으세요? 설마? 야. 자, 컨트롤. 자, 의료선 아직 안 잡고 있어요. 자, 정훈이가 잡았어요. 여왕의 점표 들어가는 순간. 오.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네. 의료선을 잡았고 저글링은 이렇지만 영한 한 개 정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글링 확실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네. 저 후속타, 지뢰를 섞은 의료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걸로 똑같이 피해를 입혀줘야만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앞으로 얼마든지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저기도 1대1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의료선 견제 맞게 까다로운데 지뢰! 네, 하지만 두 명 이상 같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 명이 도맡아서 컨트롤 주면 조금 더 맞게 수월하겠죠. 아, 의료선 한 기는 안 잡혔어요. 일단 지금 서로 간에 피지컬 싸움을 걸었을 때는 확실히 강민수 박영호 팀이 좀 우위에 서 있어 보입니다. 저글링을 6시로 돌려주는 분위기도 한 번씩 나와줬거든요. 그런 네.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혼자 했을 때 이거는
역시 네. 두 명의 집전관 모드는 혼자만 안 되겠구나. 김유진에게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그렇죠. SOS를 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든 카드 김유진이 투입될 순서라 이거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 의료선이 나왔고 해병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네.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김유진도 컨트롤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김유진이 합류된 정말 그야말로 팀 GSL이 활약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저그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견제도 쉽게 막았고 테란의 트리플이 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그는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냥 막기만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방패 역시나 이제 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공격보다 아플 수 있어요. 셀 수 있습니다. 12시를 일단 무조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모태도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벌써 여기 깨주면 이거 막기 너무 쉽거든요. 네, 앞뒤로 서로 간의 공방이라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취소를 시켜야 의미가 있는 건데 취소 못 시키면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자, 1위럽에 방패까지 됐죠. 자, 이 타이밍에 견제가 안 먹히면 의료선 끊고 테란이 손에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자, 맹고쳐 의료선 의료선 이러면 저거 2여 바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김유진이 컨트롤했구나. 미안하다. 네, I'm sorry. 야, 이거 안 되는데. 네. 야, 이거 1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지금 변현우의 표정 볼 수 있을까요? 아, 자, 요게 변현우 같아요. 이거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12시에 의료선 잡히는 순간 변현우가 손 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다가 내리죠. 기운이 네. 쫙 빠지죠. 아, 근데 이거 테란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할 게 이렇게 많이 없어요. 굉장히 네.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1-1업의 방패 타이밍이었는데 네. 얻은 게 없습니다. 진짜 또 최고인 건 점막이 세 방향도 아니고 네 방향 이미 벌어지고 짜증이 났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내가 얘랑 같은 팀을 해야 된다고? 테란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왜냐면 정말, 네. 이게 컨트롤 담당을 김유진 선수 한 것 같은데 뭘 놓치냐면 점막 제거 타이밍이 원래 토려선 타이밍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점막을 제거를 하나도 못해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카트 화면을 보고 있는 변현우 선수 입장에선 지금 모든 게 점막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할 겁니다. 와, 이렇게 빨리 점막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일단 혼자서 했을 때 이런 플레이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업그레이드에 일벌레 최적화에 팔가스의 체제의 모든 게 저그는 완벽하지만 테라는 혼자 하는 것보다 허술해 보여요. 자, 이것도 봐야 돼요. 자, 이것도 잘 맞고 있고요. 와, 너무 깔끔한데요? 이거는 그 경기력이 양보를 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양보 그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그에 지금 완전체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진짜 완전체. 군락 타이밍이나 포도촉수 네. 위치나 점막이나 운영과 컨트롤 그리고 이 기차는 점막 작업까지 박령호와 강민수가 뭉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무서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그 APM이 800이에요. 900이에요. 900을? 처음 미네랄 나눌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있는 거 컨트롤. 네. 이런 컨트롤은 양 선수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견제하기 시작하면 테란을 막기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러면서 12시에 있는 해방선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양방향 견제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 아직 손이 덜 풀렸거나 또는 조합이 아직 안 맞거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은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병력이. 네, 어떻게 돼? 근데 지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빼죠. 이거 여왕 링링 모두 다 내려올 수 있겠는데요. 센터 쪽을 잡아먹으려고 센터 병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병력 위험하죠. 여기서 지뢰 쿨까지 다 빼버리면 그대로 공격 갈 수 있어요. 지뢰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쪽에 테란의 병력을 저글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나요? 그러니까요. 저글링만으로 맹도청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글링만 찍어서 왔는데 네. 테란 병력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저그의 멀티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네, 테란은 어떻게든 일단 이걸 막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막자마자 해줘야 될 건 어디 한 군데 점막은 무조건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장에 공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글링은 약간 소모하긴 했지만 이미 군락이 완성이 됐고 울트라 리스크. 저그의 완전체가 느껴집니다. 네. 여왕과 저글링만으로 수비를 하다가 맹독충으로 해병을 막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 울트라 리스크. 네. 저그의 로망이자 꿈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점막을 다 깔고 그리고 테크 다 올라갔죠. 컨트롤 문제 없죠. 견제 다 막죠. 자, 울트라 나옵니다. 네, 문제는 저그의 시야가 넓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그의 시야를 좁혀야 저가 모르는 타이밍에 급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부하장을 깰 수 있는 거고요. 자, 위험 요소는 계속 있죠. 반응 지뢰도. 자,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두 명에서 하는데 모르면 안 되죠. 이러면 한시 봐야죠. 맹독충을 벌릴 만큼 한시의 병력을 막을 수 있는가. 맹독충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뢰 배사 진짜 3개 3개
아 근데 이제 울트라 나와요. 네. 네 게다가 적의 병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럼 9시? 9시로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게 지금 집중감 모드기 때문에 가능한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좀 얻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자극제 막 두 번 쓰는 겁니다. 서로 막 욕심내서 막 쓰려고 하다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맡겨야 돼. 여기는 김유진, 견제는 김유진, 그렇죠. 주력 병력은 변현우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GSL 팀도 지금 육가스 지역 쪽에 가스를 채취 못하고 있거든요. 해방선을 다수 양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병력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곁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울트라가 합류가 됐습니다. 네. 감시원주 잡아주면서 네, 지뢰 한 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오! 자, 잘 살렸어요. 이건 무조건 변현우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분 아, 네. 30초 만에 이곳을 네. 역전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유진 태양도 조합을 바꿔내면 이런 걸로 신선 끌면서 어떻게든 해병의 비중을 줘야 되는데 이건 김유진 네. 느낌 있었죠. 자 김유진 어디 가나요? 그냥 유진아, 자, 갈 곳을 잃었죠 김유진. 그렇지. 방만하고 하는데요. 네. 자 정찰기입니다. 일단 근데 울트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조합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네. 해방선이 나오긴 했지만 점막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왕이 바로 공격적으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뢰도 빠르게 제거를 해줬어야죠. 자, 이 순간에 김유진 선수의 12시 우려선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12시 우려선 움직이죠. 네, 근데 이런 자, 김유진 이득 보고 세토님 저글링 내려오기 때문에 울트라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자, 이건 변현우 병력. 아, 근데 이러면 근데 트리플을 지켜야 되는데 자, 김유진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김유진. 유진이가 한방합니까?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아 맹구충 아이고 여왕이 왔기 때문에 해방선을 소금부터 풀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왕 수혈 에너지가 많아가 풀립니다. 꽉 찼어요. 네, 지금도 깨알같이 수혈 넣는 거 보세요. 와. 네, 아 이거 어떻게든 네, 의뢰선 한 개가 지금 당하는 것만큼의 데미지를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6시도 본진 쪽에 있는 사령부를 띄워서 옮긴 거기 때문에 행성 유세가 아니잖아요. 저블링만 네. 가더라도 깰 수 있는 거기에 보고 때려요. 울트라가 갔어요. 보고 때렸어요. 자 해방선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해방선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잡혔고요. 아 일단 해방선이 무조건 쌓이는 상태로 멀티를 돌려야만 역전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트리플과 팔카스 모두 다 떴거든요. 이거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지키기 기반에도 적이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 멀티에 굉장한 파상 공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 스타리그 팀입니다. 네 힘을 붙입니다. 이걸 막으면서도 어떻게든 12시 쪽에 데미지를 줘야 테란이 어찌어찌 이 다음에 역전 해낼 수 있는 건데 네 반격이 너무 늦었어요. 자 그래도 김유진 우려선 그렇죠. 자, 한 개 이상 내주지 않고 있어요. 두 개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빨리 네. 깨버려야 김유진이 한 방 해야 그 이후로는 우리손 두 개를 보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손 하나밖에 못 갔어요. 자, 저기서 믿음을 줘야 우리손을 더 그렇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손. 아! 이러면 계속 우리손 안 끼러 가야 돼요. 두 개였으면 깼거든요. 네. 어떻게든 흔들어야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전에 견제했을 때 뭔가 실망감을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현우 선수가 유래선을 딱 한 기만 인가한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 난 두 개 주기 네. 싫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부화장을 깨는 이런 성과를 받았더라면 두 기, 세 기 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기가 네 기가 되면 네 기는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한 기밖에 없다라는 거. 네. 게임을 견제용도밖에 못 씁니다. 아, 적은 뭐 타락해까지 지금 없는 게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박령호 선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타락기가 또 등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적에 뜨는 순간에 이제 해방선도 해란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포도 촉수 두 개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료선 한 개 견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의료선 두 개, 세 개씩은 나눠줘야 되는데 변현우의 믿음이 필요할 때죠. 자 아래쪽으로 한번 노려보나요? 자 네. 위쪽은 틀어 막혔기 때문에 와 많아요. 대박이 있습니다. 네, 아드리안이 업그레이드는 이미 끝났었거든요. 네. 대신에 한번 이제 크게 싸우는 바람에 공삼 방삼을 약간 늦게 눌러줬는데 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이제 저그의 저울링들은 순식간에 테란의 모든 건물을 또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집정관 모드를 저그 유저들이 두 명이서 하니까 무섭죠? 점막이 와 네.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늘어나니까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테란은 약간 저그 상대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공격이 다 막히다 보니까 할 게 크게 없습니다. 네. 센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건 역시나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리가 팀 같은 경우엔 두 선수가 꼭 따로 뭐 전지훈련 갔다 온 것처럼 네. 호흡이 딱딱딱 맞거든요. 네. 와 이 정도 호흡이면 거의 한 명이 경기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혼연일체가 된 거죠. 서로 간에 네. 완벽한 합체가 됐는데 테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테란 입장에서 센터 병력의 대승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기세가 울어서 다 떨어지죠. 와 대박인데요. 기세가 울어서 다 녹아버리나요. 위에 타락기까지 있기 때문에 막탄까지 날릴 수가 있죠. 둘이 같이 컨트롤하니까 네. 이런 게 더 쉽게 되는 거죠.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 대승을 거둬야 역전이 되는 건데 그런 네. 그림 자체가 없네요. 자, 한 선수는 마법 유닛 컨트롤, 그리고 한 선수는 그리고 막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컨트롤까지 만들어 놨죠. 아, 좋아요.
시작부터 기선제압하고 가는 스타리그 팀입니다. 그렇죠. 기선제압 벌써 끝났는데요? 경기가 말씀해주셨던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지지 받아내기 직전이죠. 건설로버 네, 22기 24 분위기가 다 넘어갔습니다. 아, 네. 본진까지 입성해서 시즌 직전거 매치 첫 번째 경기 스타리그 팀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저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에 변현훈 선수가 당황했을 거거든요. 2세트에서는 종족이 바뀌니까 변칙적인 수를 본인이 던져줘야죠. 그렇습니다. 아, 의료선 견제가 정말 번번이 막혔습니다. 네. 네. 이게